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가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엘리야 예배에 주어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너는 근심하지 마라. 우리 주먹을 불끈 쥐고 따라 같이 합니다. 나는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감사 박수.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너는 근심하지 마라. 너는 근심하지 마라. 그런데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으니 근심하지 마라. 두 번째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근심하지 마라.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 근심하지 마라. 네 번째는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은 해결이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풍요다. 근데 나는 진리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 한 번 약속하면 변함없는 진리다. 그러니 너는 근심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 어떻게 근심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연깃발같이 일어나고 조선물같이 밀려오는 시련과 연난과 또 걱정과 근심들이 이렇게 수시로 우리 앞에 일어나고 밀려오고 애워싸니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문으로 군사용으로 너는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면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아시니까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아신다. 나 지금 배고픈 것도 아시고 추운 것도 아시고 살 길이 살 거처가 없는 것도 아시고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것도 그분은 아신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누구하고 일할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것을 그분은 아신다. 그런데 아시는 양반이 왜 안 주시느냐? 아시는 양반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안 주시느냐? 그 해답이 33절에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2절까지는 염려하지 마라. 그것들이 있어야 할 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시고 계시다. 그런데 33절을 왜 아시는데 안 주시느냐? 그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33절 but his fast his kingdom 그 여기에서 his kingdom 이 his kingdom 그의 나라가 뭐냐? 그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 his kingdom 그의 의, his righteousness, 그의 의, 그 두 가지를 찾아라. 그것을 찾으면 이 좋은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나라가 뭐냐? His kingdom. 그 나라는 하나님을 향한 잃어버린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받고서 입 싹 씻고 받고 나를 위해서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진실한 감사를 드리지 못했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His Kingdom 그 나라 그 잃어버린 감사 그걸 찾아라. Seek first 먼저 찾아라 이걸. 그러고 his righteousness 그러니까 그 다음에 righteousness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두 가지지. 우로는 하나님께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아래로는 우리 주변 내 가족서부터 내 이웃부터 내 나라부터 세상까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봐라. 그러면 어떡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줘 주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너 먹을 건 마실 건 입을 거 어디서 살 거 그거 다 필요한 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고 있어. 그런데 왜 안 주느냐? 그거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 그 그릇이 뭐냐? 옛날에 받았던 거 감사드리지 않는 잃어버린 감사. 그러고 내 주변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요 두 가지를 찾으면 seek first 먼저 찾아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감사를 찾고 내 가족서부터 일하러 나가는 남편, 끝도 없이 일에 지친 아내, 대학 떨어진 아들, 시집 못 가는 딸, 사업하다 실패한 아들, 내 주변에 있는 병들어 쓰러진 부모, 이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뜨겁게 감사하는 마음, 요 두 가지를 찾으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러니까 너 염려하지 마라. 왜? 내가 알고 있다. 두 번째는 여기 왜 염려하지 마느냐? 두 번째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거할 아버지 집. 그러니까 거기는 집이 많다는, 거할 곳이 많아. 집에 들어가면 거기는 먹을 밥도 있고 마실 물도 있고 입을 옷도 있고 자야지 턱구잘 이부자리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돈도 있고 실자리도 있어. 그런데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많이 쌓아놓고 있어. 그러니 너는 진솔하게 나 여호와께 진솔하게 기도만 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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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필요합니다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진실하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주시겠다. 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없는 게 아니야. 여기 다 있어. 그러니 너는 기도해라. 진솔하게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은 주신다. 하나님은 주시겠다. 첫째는 내가 다 안다. 너 지금 병들어 있는 것도 알아. 병들어 있는 것도 알고, 그것뿐 아니라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알아. 배고픈 것도 알아. 슬픈 것도 알아. 그리고 내 자식이 속생이는 것도 알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먼저 할 일, 옛날에 나에게 받았던 거 싹 씻고 감사하지 않은 거, 잃어버린 감사 다시 찾아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봐라.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두 번째는 내게 쌓아놓고 있다. 그러니 너 근심하지 말고 애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 그런데 다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어. 너 병들은 거 지금 고치고 있는 거다. 내 자식 삐딱한 마음 그거 바로잡고 있는 거다. 너의 가난한 생활 내가 풍요롭게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너희 집에 여러 가지 지금 괴롭게 하는 거 내가 다 이거 몰아내고 있는 거다. 아, 그러면 왜 빨리 안 해주고 그렇게 시간을 끌고 계세요? 아마 그러시겠지.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저 유다 지역에서 복음 전하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다가 길거리에 둥그나무 밑에 구걸하는 맹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땀 흘리는 제자들과 그 둥그나무 밑에 쭉 앉아서 땀을 씻고 앉았는데, 한 제자가, 선생님 왜 그러니? 저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날 때부터 저렇게 맹인이 돼서 세상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 그건 누구 죄값으로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나왔을까요? 아버지 죄일까요? 본인의 죄일까요? 어머니 죄일까요? 본인의 죄일까요?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일하실 일이 있으시다. 그러고 앉았더니 예수님이 일어나더니 저 구탱이 앉아있는 맹인에게 찾아가서,
야, 넌 눈뜨기를 원하냐? 아, 그렇지요. 그래, 앉으시더니 땅을 파서 흙을 손바닥에다 놓고 침을 뱉어 이기고 그 흙을 눈에다 발라줍니다. 너 실로암 연못을 아니? 예, 요 길로 이렇게 내려가서 오른편으로 조금 비탈을 내려가면 거기 저 그 둥그란 그런 그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실로암 연못이라고요. 그래, 거기 가서 내 눈을 씻어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말씀은 거짓말이 없지요. 아이고, 선생님 말씀 그대로 믿지요. 아이고, 눈 뜨지요. 뜨고 말고요. 아이고, 지팽이 짓고 감사합니다. 눈 뜰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실로암 연못을 찾아갑니다. 아이고, 여기는 비탈이 험한데 아크라고. 아, 실로암 연못 물을 찍어서 바르면서 선생님이 아, 눈 이거 씻으면 본다고 그랬어. 그래서 물을 틀어서 씻었더니 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거 침이 약이 됐어요? 흙이 약이 됐어요? 실로암 연못 물이 약이 됐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니까 아주 눈뜰 믿음이 없어.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예수님 말씀 생각하고 예수님의 궁휼과 자비와 사랑을 생각하면 눈뜰 믿음이 생긴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를 보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집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아직 안 된 것은 그거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거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빨리 그 그릇을 만들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알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알고 있으니 잃어버린 감사 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라. 그러면 다 주겠다. 두 번째는 나 많이 쌓아놓고 있어. 나 없는 거 아니다. 여기 다 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그러니까 너 못 받는 이유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진솔하게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받으리라. 세 번째는 내가 일하고 있어. 지금 일하고 있어. 너무 바쁘게 서둘지 마. 너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나 만들어봐. 그거 믿음으로 그릇 만들면 내가 줄 수 있어.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길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생명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진리다. 예수라, 예수, 너희들이 내 안에만 들어와 있어라. 내 안에만 오면 길이요, 해결돼야. 길은 뭐요? 길은 해결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모든 문제를 내놓으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는 길이야. 그리고 예수는 뭐요? 생명이요. 그래, 예수 안에 들어가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뭐요? 풍요로운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문제는 복으로 바꿔지고,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걸 풍요로 바꿔져. 그런데 여기는 말씀은 예수 자체는 뭐예요? 진리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믿으면, 나만 기도하면, 나만 주님 안에 들어가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래서 문제는 근심 걱정 그거 다 버려라. 너는 근심하지 마라. 너는 근심하지 마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나는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 해결이 여기 있다. 할렐루야. 그 양반이 아십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시오. 그 양반은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시오. 그 양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시오. 그 양반 안에 들어가면 해결됩니다.
바깥에 나가면 안 되지만 예수 안에 들어가면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풍요가 있습니다. 그 양반은 진리입니다. 그 양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양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는 근심하지 마라. 할렐루야. 근심을 다 버리고 예수 안에서 해결함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